대한민국 국군 포병 전력의 주력 장비이자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든든한 효자 상품인 K9 자주곡사포. 그만큼 K9 자주포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 주력 자주포로 운영되어지고 있는데요. 한 나라에서 개발된 무기가 다른 나라의 주력 무기로 사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K9의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K9의 성능은 아이러니하게도 인도와 중국과의 분쟁인 라다크 분쟁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라다크 분쟁을 통해 맞붙게 된 K9 자주포의 형제 인도의 K9 바즈라와 중국의 자주포 PCL-181의 대결을 통해 자주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긴 세월 동안 국경을 두고 분쟁을 벌여오고 있는데요. 1950년대부터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국경 분쟁을 벌여온 양국은 1962년 중국이 국경지역 공격을 감행하면서 중인전쟁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양국의 사이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양국은 국경지대에 강력한 화력의 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하는데 지형 특성상 전투기나 탱크가 작전을 펼치기 어려운 것을 깨달은 양국은 자주포를 배치하게 됩니다. 이때 인도에서 투입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 K9의 수출형인 K9 바즈라. 이에 맞서 중국이 투입한 것이 중국의 PCL-181 자주포인데요. 우선 두 자주포를 가볍게 비교해보자면 전 세계 자주포 중 강력함에 있어 순위에 들 정도의 성능을 자랑하는 K9 자주포는 전차와 비슷한 궤도형 자주포이고 중국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PCL-181은 차륜형 자주포입니다. 그에 따라 트럭을 기반으로 설계한 PCL-181은 시속 100km로 가속할 수 있고 K9 바즈라는 궤도형 자주포치고는 빠른 속력을 낼 수 있지만 최대 시속 67km의 속도를 낼 수 있는데요. 이것만으로 봤을 땐 K9 자주포의 이미지는 무겁고 느리지만 단단한 느낌을 주며 PCL-181의 이미지는 가볍고 빠르지만 방어력이 약하다는 이미지를 줍니다. 하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세계 공통적인 포병의 기본 전술인 슛앤스쿳. 이 전술은 교전이 발생했을 시 한자리에서 사격을 가한 뒤 위치를 옮겨 적의 반격을 피하는 전술입니다. K9 바즈라는 이 전술을 이행함에 있어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즈라는 사격을 가한 뒤 바로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며 위치를 옮겨 30초 안에 방어를 마치고 재사격을 가할 수 있죠. 게다가 K9은 고각을 달리하여 15초 이내에 3발을 연속 발사함으로써 동시에 하나의 목표물에 3발의 포탄을 명중시키는 TOT 일제 사격이 가능하고 이후에도 K9 바즈라 자주포는 분당 6발에서 8발의 포탄을 사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K9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이 가능한 PCL-181은 어떨까요? PCL-181은 이동 속도는 빠르지만 사격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자주포가 개방형 자주포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태의 자주포는 포를 쏠 경우 사람이 내려 방열을 하고 직접 포탄을 꺼내 장전을 하고 포탄 발사 시에 필요한 장약도 넣어주는 등 사격을 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들을 사람이 직접 해야 했는데요. 게다가 반동을 제어하기 위해 스페이드를 내려서 땅에 박아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격에 걸리는 시간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 중국이 주장한 분당 최대 6발 발사는 거짓이 아닐까 싶네요. 사실 이 둘의 대결은 이미 치러진 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K9 바즈라와 PCL-181 자주포와 비슷한 성능을 가진 SH-15 자주포가 실전에서 부딪혀봤기 때문인데요. 이 대결은 2019년 인도와 중국의 동맹인 파키스탄 간의 국경 분쟁에서 벌어졌습니다. 정확한 전과가 알려진 건 아니지만 한간엔 10대의 K9 바즈라 자주포가 36대의 SH-15 자주포를 박살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는데요. 이 격돌 이후 인도가 K9 추가 주문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인도와 중국의 격돌로 인해 우리나라의 무기는 의도치 않게 성능 테스트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인도 측에 일어난 전쟁은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와 인도의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은 셈입니다.